자, 몇 가지 이제 우리 내신이니까 우리 3월에 사실 오리엔테이션을 하긴 했지만 내신마다 한번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잼민이 같은 너희들이기 일단 우리 이제 여기 보이나? 쌤 쓰는 거? 언제 읽은 거예요? 데일리 답지. 데일리 답지 같은 것들은 자, 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한동안은 해석 테스트를 봐야 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답지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데일리 답지 항상 보관하라. 오케이. 답지니까 버리거나 하면 싸다 투대 맞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자, 단암기. 자, 우리 단기특강 때 쌤이 좀 봐주는 거 있었지만 또 다시 남아서 알죠? 하시던 거 남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작성할 건데 페널티 기준을 높게 잡지 않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 개수를 많이 안 쓰게 설정하더라도 다 쓰고 하원하셔야 됩니다. 다음 학원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오케이? 세 번째로는 자, 숙제 잘 해오셔야 되는데, 자, 일단, 지각. 이거를 말해줘야 되나요? 7번데. 지각 결석 숙제 못할 때꼭 카톡 보내서 쌤한테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쌤, 저 오늘 못 가요. 쌤, 뭐라고요? 왜? 왜? 왜에 대해서 꼭 답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에 대해서 답변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 쌤, 맹 하거든요. 그래서 왜인지를 꼭 미리 연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인지를 꼭 미리 연락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혹시라도 기말고사 끝났을 때 월급반으로 이동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안타까운 일이고 왜냐하면 월급반도 그냥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서 한 3명 정도만 이동하면 월급반을 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수학학원에서 괜히 막 이제 꼭 바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할것 같으면 기말고사 때도 수학학원 이제 시간표 변경하고 싶어서 막 드릉드릉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건데 같이 얘기해 주시면 쌤이랑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박지민 뭐 수학학원에서 별말 없나요? 네. 최영준 뭐 없나요? 뭐 없어? 학원 일 끝났어. 왜? 대학 안갈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한동안은 이 보너프라임에 대해서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할 건데, 추워요? 팬클럽이야, 뭐야.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됐어요. 쌤, 뭐 말하고 있었지? 모노크라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쭉 나갈 건데, 이제, 패턴은 앞으로는 토요일에는 뭐 자료가 나가고, 화요일에 숙제가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만, 오늘 내신 대비 첫날이고, 이제 이 원서 작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 오늘 숙제 간단할 겁니다. 네, 물론 다음 주부터는 빡센 숙제들이 나올 수 있다. 이해되셨죠? 워크북 빈 공간 없어야 되겠고 시험 보기 전에 쌤이 안 갖고 온 사람이든 뭐든 다 집에서 다 갖고 오게 해서 다 채우고 시험 보기 해야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완료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어? 쌤이 분명히 남겨서 하고 가라고 했는데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나? 이 영상을 보면 김민희 없이 죽여버리겠어. 어? 아 여기에서 불러가서 보게 할 거야. 보강. 아무튼 그렇게 되고 보강은 이제 기말고사 때는 기말고사의 보강은 이제 영상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집에서 보게 될 건데 필기 반드시 끝나자마자 인증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서진 알겠습니까? 뭐얘 분리할 때만 연락 두절되거든요. 연락 두절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단원은 85개밖에 안 돼요. 단원 85개밖에 안 되고, 자 학교에서 그 동의어, 반의어 칸이 있더라고 학습지에. 채워 놓으시면 뭐 한 장이 채워졌다 싶으면 채운 대로 쌤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모의고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이해 되셨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갈 자료는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패턴을 파악해보면 서문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서문을 요약한 학습지에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여러분들이 겪어봤다시피 어려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보기에 어려웠고 당황스러울 수 있었고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자신감을 갖고 풀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선희 쌤 째려보는 건가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네.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학교에서는 지금도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아직도 수영평가 중이야? 아니요. 어? 숙지만 받고 지금은 안 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해석본이라고 한 거를 가져와 보니까 이제 우리말이랑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좀 궁금한 것들은 그 이제 데일리 잡지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직역이 있으니까. 알겠지? 저희 봤을 때는 책을 긁어오시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도록 하죠. 자, when I was growing up, we used to get American TV shows rebroadcast on our stations.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내가 자랄 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자랄 때. 자, we used to get 이렇게 말하지. used 동사원형 쓰고 있다. used 동사원형. 자, used 동사원형 뜻이 뭐지, 김현진?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것도 어법 문제에서 출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used 세 가지 정리할 거야. 메모해보자. 왜 공간이 없어. 이놈의 사반지. 자, used 동사원형. be used 동사원형. be used ing 혹은 명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건데, 자, 의미가 달라지는 그대로를 암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used 동사원형은 구문 분석하면 뭘까? 일단 해석은 뭐뭐 하곤 했다. 아이고, 박지민 구문 분석 말로 해보세요. 유스트 동사원. 뭐가? 전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조동사랑 동사가 합쳐진 형태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비유스트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요거는 누구 시켜볼까요? 박관영 얘기해 보실. 이 used to 부정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보어요.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동사랑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금 덕이구에서 자꾸 버스 시간 못 맞추고 있는데 미리 타세요, 미리. 알았어.
최현주 오늘 하루라고 하지만 김태성. 자, 그 다음에 요거 국물 분석 해보실 분. 가방권을 주면 하려나? 도전하세요. 어? 도전하는 거지. 해보시오. 비유스트가 동사야? 비유스트가 동사야?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보면 뭐라도 던져서 걸리면 되지. 그러면 맞추면 어? 이렇게 주자 이렇게 말하면 또 다시 계속 도전해봐도 돼요. 뭐? 비유스트가 동사 아쉽습니다. 비유스트가 유스드투 아쉽습니다. 어, 최현재 안 와? 홍수환 안 와? 어. 엄지현 안 와? 박지민은요? 네. 자, 이 까방건 아무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비가 동사고, 유스드 부어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닌 이것은 전치사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 어디에 익숙하다. 자, 잘했어요.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 뭐라도 건져서 이제 까만권 가져가면 나중에 뭐 차가 놀다가 숙제 안 해놨을 때 까만권 쓰세요. 이렇게 집에 딱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동사랑 동사의 형태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we used to get American TV show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뭐 하고 있어? 미국 TV 쇼 재방송을 보곤 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디에서? On our stations. 우리의 방송국에서 미국 TV 쇼의 재방송을 보았습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KBS에서 그 미국 그 밤에 요즘은 안 하는데. 밤에 세계의 명화 이렇게 보여주면 더빙하는 아저씨들 나와서 영화 해주고 쌤은 어릴 때니까 매번 그 성우들의 목소리가 이제 머리를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 뭘더? 뭐라는 거? 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막 그런 거 들으면서 잤어요. 자, 그래서 그 재방송이 뭔가라고 해서 이거는 그닥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미국 방송이는 이런 류의 방송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most of them we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most of라고 하는 것은 부분 표현입니다. 부분 표현. 그래서 수일치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부분 수량 퍼센트 분수 표현은 오브 뒤에다 수일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댐에다가 수일치를 해줘서 월로 받아준다라는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그것들의 대부분은 더빙이 됐습니다. 자, 더빙하다 이 말이야. 오케이, 목소리 덧입혀서 더빙이 되었습니다. 뭐로? 아프리카 언어로 더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똑같네요. 우리말로 더빙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 오케이. 헤르미 없네.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야? 나는. 자, 그러면서 ALF라고 말하고 있는데 ALF was in Africans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저 요거는 그냥 우리말에서도 ALF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일종의 TV쇼 이름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TV쇼 이름으로. 그래서 막 이거 대체 뭐지?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엇은 뭐다? 우리말로 치면 해리포터는 무슨 말로? 뭐는 무슨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해리포터 좋아하나요? 진짜요? 요즘에도 해리포터 잘 모르죠. 해리포터 봤어? 어디까지 봤어? 다 왔어요? 오케이, 접수. 쌤 또 영국 영어 할 당위성이 생겼네.
자, 트랜스포머라고 했는데 우리 알고 있는 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was in software로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was 다음에 지금 무언가가 생략되어 보이지 않나요? 뭐가 생략이 되었을까? 어? 누가 말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어? 목적어요? 아니야, 양문장 위에서 봐봐. Most of them were dubbed into African languages. ALF was in African. 볼까? 아, dubbed. 여기다가 넣어주십시오. dubbed. 좋아요, 서진. 아주 수업 참여. 까방권 하나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언제가 가져.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위치한 반에서 까방권 지금 다섯 개 가지고 있는 애 있어. 다 던져가지고. 계속 던져. 자, 하지만 if you wanted to watch them, 너가 그것들을 영어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당신이 그것을 영어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the original American audio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미국 오디오가 would simulcast라고 말하고 있어. simul이 무슨 말이야? simul 동시. 그러면 캐스트는 동시 방송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동시 방송입니다. 알겠지? 단어장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그 원래의 미국 오디오는 동시 방송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라디오에서라고 문장 끊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이제 원어로 TV 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라디오에서 동시 방송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 You could. 너는 할 수 있었다. Mute your TV. 아, mute가 뭐야? Mute. 김태성 롤 할 때 하는 거. Mute all. 그리고 listen to that. 그것에 대해서 들어볼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could 다음에 동사원형 병렬구조다. 오케이, 값지 보시면 쌤이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병렬구조 표시입니다, 값지에서. 됐나요? 아.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아프리카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왜 하필 이 챕터 4만 딱 뜯어서 왔을까라고 하면 이 아파르트 헤이트 하에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맨 처음 중간고사의 내용이었어. 그치? 나는 누구인가? 혼혈하고로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색한 존재라고 처음에 중간고사 때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 다양한 언어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와 그것에 대한 내용, 정체성,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자는 무엇이다? 라는 멘트들이 계속 나와 있고, 그래서 후반부에 보더라도, 언어를 가지고, 뭐, 동질감을 느끼거나, 이질감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어로 이어지는 것 관련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서문에서 담고 싶은 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따가 읽겠지만 두 번째 단락 위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watching TV show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분사구문이고 자,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적어봅시다. I watch those TV shows. 아, yeah. 자, 이렇게 분사구문 늘려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when이 제시가 안 되면 학교에서는 as 제시할 거거든요. when이나 as 써서 내가 저 쇼들을 볼 때 나는 데디아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청 문장은 구문분석 잘 보셔야 됩니다. 구문분석 잘 보셔야 돼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답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답지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whenever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된다. 네. whenever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whenever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석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해석? 뭐 할 때마다. 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에 every time. 그래서 when 생략한 상태로 every time만 쓰셔도 되고 혹은 anytime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둘 다 when 생략해야 되냐? 오케이. 자, 뭐뭐 할 때마다. 그럼 내가 뭐 할 때마다 black people were on scre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문 잘 보시면 답지에서 색칠한 게 이거예요.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중간에 부사가 껴들은 것입니다. 오케이. 자, 스크린 방송에서 흑인들이 방송에서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흑인들이 방송에서 말할 때마다 뭐 아프리카 언어로 흑인들이 방송에서 말할 때마다 털 두 번씩이네요. 미안. 말할 때마다 they felt 그들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익숙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아프리카어로 얘기할 때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familiar라고 네모 쳐보자. familiar라고 네모 쳐보겠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끼리 동질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거 있어. TV에 잘 찾아온 고려인 말하는 것 치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경상도 말처럼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 근데 자세히 듣다 보면 또 들려. 무슨 말 하는지가 들리거든요, 고려인. 그랬을 때, 오,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They sounded lik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법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건 느낌에 관해서 쓰고 있고, 이형식 동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형식 동사. 정리를 해보면, 이형식 감각 동사예요, 감각 동사. 중의어법이니까 좀 까먹을 때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형식 감각동사. 자, 일단은 감각동사 이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래서 보어가 사용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어가 사용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보어 자리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형용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점인데 명사나 절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 감각동사 다음에 like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like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명사나 절을 가져올 때는 like를 써서 문장을 연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김대성 알겠습니까? 자, they sounded like 그들은 뭐처럼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봐봐. like를 써서 뒤에 절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말. like를 써서 뒤에 절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말. 오케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뭐처럼 들렸냐면 그들이 were supposed to sound 그들이 그렇게 소리내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들이 그렇게 소리내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연스러웠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원래 말해야 되는 그 방식대로 말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여러분 해석지 봐봐. 자연스러웠다라고 얘기하거든. 원래대로 말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것은 have to랑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have to랑 같은 말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그들이 소리내야 하는 것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이 원래대로 소리냈습니다. 원래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의역되어 있어요. 이해됐나?
예. 어그로 어그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in simulcast on the radio, 동시방송에서 라디오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 they would all have black American accent, 미국 흑인 억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 perception of them, 그들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They didn't feel familiar, they felt like foreigners. 그들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들은 외국인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반대로 되는 건 뭐다? 어떻게 해볼까요? 문장을 좀 정리하려면 보자. 자, 나랑 비슷한 아프리칸 랭귀지를 여기 처음에 패밀리어로 연결해 보시면요, 이 didn't feel familiar랑 아메리칸 액센트랑 연결해 보자. 디든필 패밀리어랑 아메리칸 액센트랑 연결해 보면, 이 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로서의 동질감이 있다 없다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서문에서. 이해됐어? 자, 한국말로 정리해 볼까요? 언어가 비슷할 때, 이렇게 처리, 국어학원처럼 정리했네. 언어가 비슷할 때의 동질감을 경험한 어린 시절의 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가 비슷할 때 동질감을 경험한 어린 시절의 나. 됐나요? 그래서 이거 관련한 모의고사 질문도 있어. 애기한테, 그 미국 애기한테 미국말 하는 여자, 프랑스말 하는 여자 보여줬는데 애기가 미국 여자를 더 많이 쳐다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동질감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임주아 이해했습니까? 김태성 이해했습니까? 쌤이 많은 걸 말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필기가 단순하죠? 예. 왜 이렇게 필기가 단순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language brings in an identity and a culture, or at least the perception of i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형광펜 한번 쳐볼까? 만약 이 단락만 딱 떼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첫 문장을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희 형광펜 쳐보세요. 첫 문장 형광펜 쳐보세요. 없어? 아, 그렇게 그냥 표시하고 싶어? 예. 자, 구문 잘 보셔야 돼. 자, 언어는 가져오고 있다. Bring with it. 요렇게 해서 목적어가 여기 있는 구조입니다. 요렇게. 목적어 3번. 요렇게 있는 구조야. 오케이, with it. 자, 해석은 그냥 이거야. 언어는 수반합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문화를, 그것과 함께. 이시 받아주는 게 누구지? 이시 받아주는 게 누구야? 랭귀지예요, 랭귀지. 언어는 그것과 함께, 언어 자체와 함께 정체성과 문화를 가져와 주고 있습니다. 체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 동일한 언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at least라고 말하면 돼. least는 부사로서 적어도 이런 말이야. 적어도. 저기 적어도 그 언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무언가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무언가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 되셨나? 온전히 이해했습니까? 자, 그랬을 때 a shared language says. 자, 이 공유된 언어가 말하길. 이건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컴만데 쌤 수정 안 했네요. We are the same. 우리가 같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주고 있다. 같은 언어는 같다라는 인식을 말해주고 있고, language barrier. 언어 장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첫 단락에서 말했던 언어적 동질감에 대해서 말해주는 진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한 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the architects of apartheid understood thi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apartheid의 architects 건축가라고 하면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 설계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apartheid의 설계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this가 의미하는 게 뭔가라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문장 말해주면 돼. 네,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말해주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첫 문장을 얘기하거나, 첫 문장을 얘기하거나, 혹은 위에서 얘기했던 거, 언어는 공유하는 자들끼리 동질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질감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경험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쌤 교수님 중에 쌤 맨날 A플러스 주시던 교수님 있어요. 이보라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는데 영어로만 얘기하고 영어로 수업하시고 영어로 사고를 하셔요. 어느새 영어로 사고를, 영어로 말해. 그러면 이 교수님이 아무리 한국인 얼굴에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심리적으로 그닥 가까운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거. 뭔 느낌인지 이해되나?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한국인 얼굴을 하고 있고 한국말도 할 줄 알아. 근데 영어로 수업하시고 미국인이셔. 어떻습니까? 동일감이 느껴지나요? 동질감이 느껴지나요? 강의에 의해서 못 느끼는 건가요? 잘 돼요. 예. 자, 어찌됐건 이 언어적 동질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part of the effort, 노력이야 뭐하고자 하네. To divide black people, 사람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분으로 뭐였다?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not just physically, but by languages as well.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저거 쌤, 그냥 동사 처리해버릴게요. 이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좋은 분석하면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는 거다. 뭐를 통해서? 신체적 뿐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표현은 not just인데, 이건 뭐냐면 not only but also 구문이에요.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인데, 자, 쌤이 그 우리 단기 특강 때 잠깐 다뤘습니다만 A와 B는 병렬 구조여야 한다. 병렬 구조여야 한다. 앞에가 physically라고 해서 부사하기 때문에 뒤에 but by language라고 해서 by language 요 자체로 부사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부사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뭐냐? 이거예요. by language. by language.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신체적으로도 떨어뜨려놨어. 인종별로 모아놨었잖아요, 아파르테이트 하에서. 근데 그때 언어적으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었다라는 거야. 되셨죠? 엄지연 이해했습니까? 채나연 이해하고 있나? 네. 지워도 되죠? 자, 거의 다 왔어. 자, 반투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were only taught. 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In their home language, 그들의 home language, 집어넣어가 뭐야? 모국어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국어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줄루 아이들은, 줄루로 수업을 했고, 스와나 아이들은, 스와나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will fall into, fall into the trap, fall into 빠지다라는 거야. 함정에 빠지다. 자, 우리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뭐 했다? The government had set for us. 우리에게 설치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에게 설치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여기서 시험 내고 굉장히 많지. 이 함정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함정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선생님 도전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정부가 만든 인종 차별 정책인데 그거가 지금 왜 함정이야? 문맥상 여기 문맥상 확인해 보면 분리 뭘로 언어로 아, 잘했어요. 다 까방권을 줄 수 없겠네. 다 말해버려도 네. 아. 언어를 통해 국민 분열을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언어를 통해 국민 분열을 시키고 만들어주고 싶다. 왜냐? 이 인종차별 정책 하에서 유색인종들이 반기를 들면 정부에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했나요? 우리나라도 여기 밑에 부분 싸우게 해놨잖아. 이것도 그 당시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들끼리 싸워서 뭉치지 못하게 할 것.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함정을 설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헤드셋 목적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다. 목적어 생략되어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헤드PP는 뭐냐? 지금 우리가 빠지기 전보다 더 먼저 일이니까 과거보다 과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헤드 PP입니다. 헤드 PP. 헤드 PP.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우리에게 설치해 놓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for이랑 얘랑 병렬 구조라서 뒤에 동사원형 쓰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원형 둘 다 써야 돼요. 그, 여기 드는 뭐냐면 우드예요, 우드. 자,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했다. 뭐 이런 느낌. 습관이어도 유스프랑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했다. 정부가 우리에게 설치해 놓은 함정에 빠졌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우리 사이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해서? Believing that we are different. 우리가 다르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다르다라고 여긴 이유가 뭐예요? 언어가 달라서 because our languages were different. 아주 그냥 똑똑히 흐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이 서문을 정리를 해보면 언어가 비슷하면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오케이. 그랬는데 이 유색인종들의 언어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다. 그럼 정부는 이 다름을 이용해서 그들이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게 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혹은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